예, 오늘은 경건훈련 학기생 수료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쁨이 더하죠.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첫 번째로 학기 기숙사에 입사하여서 공동생활을 진행하면서 실천한 경건훈련 첫 번째 학기였습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경건회로 모이고 학교 채플로 예배를 드리고 밤이 되면은 방별로 방 경건회를 진행하고 또 주말에는 한 학기에 한 번은 2박 3일 동안에 주말 경건 훈련을 진행해 왔지요. 저도 여러분들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했다고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한 주말 경건 훈련에서 기도하였던 내용,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어린 시절의 한 경험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 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제가 머물고 있으면 가끔씩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고 어린 저를 보면서 귀엽게 보시면서 간식을 사주곤 하셨습니다. 저는 기쁘게 받아 먹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한 번은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옆에 슈퍼마켓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호의를 베푸셨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골라보라. 내가 다 사주겠다. 그러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간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식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고마운 마음은 받아야 되겠고 지금은 간식을 먹기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치원생의 두뇌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주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특별한 경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간식을 얼마 전에 먹었으니까 저에게 사주시기 원하신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 먹기 어려우니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용돈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돈으로 그냥 바꿔서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는 이 사건의 날짜와 또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과 베다니라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점점 얼마 뒤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달라, 신고하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것이다, 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었던 그 공간 베다니에서 사람들은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나 그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기쁨의 잔치를 보란듯이 펼쳐가고 있었죠. 아마 그 소식도 들려졌을 겁니다. 물론 그런 잔치를 열 만한 이유 또한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다니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잔치를 열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 성대한 잔치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을 만한 선물 하나가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당시 그 향유는 수입 물품으로 고급품에 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게는 340g 정도 되는 무게였고요. 이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는 나중에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아났으니 충분히 감사할 일이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값진 선물을 가지고 드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훈훈한 그림이었죠. 기쁘고 감사한 잔치에 마지막 그 정점을 찍을 만한 선물이 주어지는 그 자리,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순간에 마리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 발 앞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관습을 보면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가끔씩 향유를 머리에 부은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발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버리죠. 몇몇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불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가롯 유다는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죠. 그는 재빨리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그 가치를 재빨리 계산해서 이야기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관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면 값지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 라는 그 대안까지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타당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함께 이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가르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롯 유다의 말은 타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끄덕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마리아를 옹호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나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향유를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의 이유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가끔씩은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선물을 선택할 때가 있죠. 소셜미디어에서 판매를, 선물을 하기라는 옵션을 선택해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만원에서 3만원대, 4만원에서 5만원대, 6만원에서 7만원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한 번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선물을 먼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맞는 것을 이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먼저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그분께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그녀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선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해 갑니다. 조금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추앙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저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단어인데 유명한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닌 것을 제가 사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대상을 우러러보며 높이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 보면 worship,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그 사랑을 그녀는 바르게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분께 가장 맞는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닥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얼마 뒤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사랑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길에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전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선물을 드립니다. 준비하였습니다. 그 선물은 그분의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신 그분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장례를 위한 향유였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에 그녀는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자리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은 그녀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보여주는 사랑보다 더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잔치상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를, 나사로를, 제자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중이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그 사랑을 맛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의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에 그분께 가장 필요한 선물을, 맞는 선물을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가롯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 뒤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었고 그 자체로 충분히 불행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치를 매기고 팔아버리는 비참함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다른 행동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립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그녀는 아까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행복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전부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나 생각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른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찬양을, 나의 향유옥합을 드리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부를 경험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린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 자신의 전부를 주기로 결심하고 사랑의 서약을 하고 또 상대방의 전부를 받아 누리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로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는 날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는 날들을 우리는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전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전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질문과 이 기도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의 전부를 드릴 터이니 주님 당신의 전부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것이 그 기도가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릴 것이니 당신의 전부로 응답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전부가 그걸 내놓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 사실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같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와 같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동등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맛보거나 응답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잔치 명분을 대서 자신들을 예배하고 축하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응답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나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리라. 전해져야 한다. 복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전해지고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어떻게 만나고 사랑과 사랑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려지고 들려져야 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려지고 지금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과 선물이 그 다음의 이야기도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아니더라,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앞까지 따라가고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그분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부활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죽음을 뒤집어 버리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아가서 만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제가 집례했던 많은 수많은 장례 예배에서 제가 외쳤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던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냥 단순히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시작한 이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이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속해 가겠다라고 부활을 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고, 아니 그 이야기가 이제 전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은 길을 찾습니다. 사랑은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굳은 결심은 우리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합니다. 더 굳은 결단은 우리를 두 발짝,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든 길을 냅니다.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고 마침내 그 걸어간 것을 통하여서 길을 내게 합니다.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랑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끊길 듯 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이야기는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배워나가는 신학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경건훈련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배워나갔습니다.
집중된 형태의 경건훈련은 어쩌면 오늘 내일 새벽 기도까지 있습니다만 그때 마무리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마무리나 수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뿐이죠.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름에 알아차리고 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는 날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으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전에 없던 길을 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없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전심으로 사랑하며 응답하게 하옵소서. 때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용하고 노예화하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길을 놓고 환대하며 세상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신 사랑,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